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딸들의 응원 덕에 이 무대에 섰던 신나게 노래하는 신나입니다. 네. 저는 혼자의 몸으로 두 딸을 길렀습니다. 제게는 괴로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가끔씩 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딸과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발작을 했는데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책상을 붙잡고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딸아이는 글쎄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이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무서운 병입니다. 딸아이는 머리를 앞뒤로 절개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먹고 사는 데 급급해서 딸아이에게 신경 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평생 라이브 카페에서 목이 아플 정도로 노래를 불렀지만 딸아이의 수술비 대기도 힘든 현실에 더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맙게도 동료 가수들이 거리 공연을 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술 후에 병세가 악화되었고 2차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 되게 해달라고요. 다행히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딸아이의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그 딸아이가 잘 커서 지금 회사에 다닙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딸들은 제게 엄마, 우리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엄마의 꿈을 펼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 꿈의 무대에도 섰습니다. 제가 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 둘째 딸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동료 직원들에게 우리 엄마 응원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직원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여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딸들의 응원에 힘입어 신나게 노래하겠습니다. 네. 네, 딸들을 위해서 오늘 부를 곡 채이의 바람의 소원입니다. 바람이 또 풉니다. 사랑이 또 떠나네요. 다시는 보지 못할까봐 안녕이란 말은 못했죠. 이렇게 또 눈앞이 희미하네요. 참으려고 애를 써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요. 보고 풀면 어떡하나.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늘 미치도록 보고픈걸요. 어느 순간도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보고프면 어떡하나요? 눈물나면 어떡하나요? 지금은 참으렵니다. 보고픈 날이 많을 테니까 뜨거운 미치도록 보고픈걸요. 어느 순간도 바람이 붑니다. 그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대 정말 사랑해요.